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 에트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디빌더, 바디빌더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피트니스 모델인 칼럼 봄 모거입니다. 1990년생인 이 바디빌더는 아놀드 슈왈제너거 닮은꼴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고, 현재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에 가까운 피트니스 스타입니다. 그동안 많은 산전수전을 겪은 칼럼 봄 모거인데요, IFBB 프로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아이언 2를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칼럼 봄 모거는 바디빌더이기 전에 SNS 스타라고 보시는 게 더욱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SNS 슈퍼스타가 되기 전부터 바디빌딩 쇼를 몇 번이나 치렀던 칼럼 봄 모거는 SNS 스타가 된 이후에도 보디빌딩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고 클래식 피지컬한 종목이 나왔을 때 IFBB 프로카드 도전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쯤에는 프랭크 맥그레스라는 IFBB 프로 바디빌더와 클래식 피지크 IFBB 프로카드를 따기 위한 과정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프랭크 맥그레스는 칼럼 봄 모거의 좋은 보디빌딩 유전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365일 내내 복근을 유지할 수 있는 칼럼 봄 모거의 높은 기초 대사량을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던 그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보디빌딩 유전자와 체형을 지닌 칼럼 봄 모거였지만 매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프랭크 맥그레스는 노골적으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NPC 지역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내셔널 레벨의 바디빌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셔널 레벨의 바디빌더란 IFBB 프로 퀄리파이어 쇼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프랭크 맥그레스와 멀어진 칼럼 봄 모거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SNS에 보여줬습니다. 나날이 번창하는 SNS로 인해서 칼럼 봄 모거는 피트니스계에서 가장 큰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때론 엉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크리스 범스테드와 함께 405파운드 즉 180kg이 넘는 바벨을 들고 같이 바벨컬을 하다가 결국 이두근육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내셔널 레벨 자격을 가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큰 부상을 당한 칼럼 봄 모거에게 IFBB 프로카드는 한 발짝 멀어지게 된 셈이었죠. 이후 그의 유튜브를 통해서 눈에 띄게 작아진 근육의 사이즈와 함께 칼럼 봄 모거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좌측 이두근 부상으로 인해서 팔을 전혀 쓸 수도 없고 운동도 할 수 없는 칼럼 봄 모거였지만 긍정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두 부상을 당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칼럼 봄 모거는 또다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두가 이제 겨우 회복되려는 찰나에 칼럼 봄 모거는 그렇게 무릎 부상을 연이어서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50파운드의 근육, 즉 23kg의 근육을 잃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이은 부상은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근육을 조금씩 붙여서 본인만의 활동을 이어갔던 칼럼 봄 모거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보디빌더로서 복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젊은 나이의 바디빌더이지만 하체 부상과 팔 부상은 그가 전처럼 보디빌더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는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칼럼 봄 모거는 시합을 3주 정도 남긴 본인의 모습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물론 하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영상이지만 칼럼 봄 모거의 상체 사이즈가 전과 같이 거대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칼럼 봄 모거가 4년 전에 클래식 피지크를 도전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체형의 선수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현재 칼럼 봄 모거가 지난날과 같은 모습을 100% 재현한다고 한들 그들과 대결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칼럼의 시합을 3주 남긴 영상을 보고 그의 성공적인 복귀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형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타고난 선수들이 클래식 피지크로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칼럼 봄 모거가 하체를 공개하지 않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체에서조차 저는 인상적인 느낌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시합을 3주 정도 남긴 시점에서 칼럼 봄 모거가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체형적으로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이어트의 강도나 다이어트의 수준이 더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현재의 모습에서도 인상 깊은 모습을 느끼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칼럼 봄 모거가 과연 프로카드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냐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상 이전인 과거에도 약점으로 지목을 받아왔던 등 근육이 보완이 된 모습은 아닙니다. 피트니스 스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것 외에도 보디빌더로서 성장하고 싶은 칼럼 봄 모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에 내셔널 레벨을 취득했을 때 바로 이어서 IFBB 프로카드 도전을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체를 공개하지 않은 칼럼 본 머거의 상체가 인상적이신가요? 3주를 남긴 시점에서 칼럼 본 머거가 클래식 피지크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레인 포이링의 드포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